돌로 가져가서 이끌 끓는 동안에 국물을 일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꼭 옛날 선생님 그 무슨 어디 뭐 외국 가면 터키인가 그쪽이에요. 모로코. 모로코. 예, 물이 그렇죠. 예, 물이 귀한 나라에서 물이 적게 들어가요. 아, 요게 예. 물이 적게 들어도 그렇죠. 조리하기 예. 쉬워요. 예. 여기다 이제 국물을 넣는 거예요. 물 넣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물 여기가 끼리세요. 깔끔하게. 예. 국물을 그러면 까지 안 들어가도 되나요? 국물이 좀 시원한 맛이 나니까 저기 푹 당겨야 되니까. 아, 예. 다 보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끓을 동안에 이제 야채부터 썰입시다. 네, 네. 끓일 수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어묵은 다 넣고 끓을 동안. 어묵은 다 넣고.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자, 야채부터 썰어. 야채부터 썰까요? 그래가지고, 버섯. 야채는 뭐, 별거로 썰지 말고, 이렇게 막 국지가 돼. 이렇게. 몸을 썰어서. 네. 표고는요? 네, 표고는 이렇게. 자면서. 네. 뭐든지 좀 여기는 굵직굵직하게. 굵직굵직하게. 예. 네. 대파도 옆으로 써나요? 그렇죠. 없어. 그냥. 자, 자, 쑥과 준비됐었고. 네. 자, 여러분. 자, 어묵탕에 들어가는 나머지 재료들도 그렇죠. 손질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끓으면 이거 넣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넣으면 이제 그냥 간하고. 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끓는 동안에 선생님, 아, 두 번째 요리. 예. 무말랭이 무침. 무침 해볼까요? 여기 뭐 묻었어요? 뭐가 튕기겠네, 그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무말랭이. 선생님, 이거 무말랭이 무침을 맨 먼저 네. 무말랭이, 저, 말리는 것부터 한번 좀. 아, 그러니까 아, 자세하게. 그래가지고, 물을 좀 굵게, 오늘은 이거 제가 빨리, 저, 말리느라고 네. 좀 재를 썰었는데 이렇게 좀 굵게 썰이고 하면 더 오돌오돌하게 씹히는 아, 맛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짜투리 남은 거 뭐 있으면 물을. 예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썰이고 좀 굵게 그렇죠. 생각보다. 이렇게 아. 얘는 좀 굵어도 또 저 말리지만 말리면은 네. 쪼그라지니까 그렇죠. 좀 굵으면 맛있어요. 이게 수분이 싹 네. 빠지면은 어 네. 자, 요거를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너무 길다고 너무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길다고 볼 수 있는 건 예. 잘라줘야죠. 그렇죠. 네. 예. 짧다고 볼 수 있게. 예. 자, 그렇게 저 채반을 한번 줘보세요. 채반 위에다가? 예, 채반을 펴가지고, 요즘은 다 보일러들 하니까, 예. 보일러방에서 한 이틀만 말려도 잘 마르고, 베란다에서, 예. 날씨 추울 때는 뭐 썩거나 뭐 곰팡이 나거나 안 하니까, 예. 베란다에서 이렇게 창문 베란다 문을 조금 그 대신 공기를 통해줘야 돼요. 열어놓고. 그러니까 햇빛인 데가 아니라 그늘진 데서요? 예, 아니 햇빛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베란다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네, 네, 네. 거기서 말리면 한 뭐 3일이면 말리질 거예요. 3일이면 네. 네. 아. 그래 날려놨다가 이제 반찬을 주고 한 번씩 무침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저걸 말린 게 요겁니다. 그렇죠. 네. 이걸 한번 그럼 예. 씻어야죠, 선생님. 이거는 한번 한 두 번 씻어야지. 두 번. 예. 말리는 단계에서 먼지도 않고 하니까 네. 그래서 꼭 짜가지고 그냥 보통 물에 바로 그냥 씻어가 바로 불리지 말고 보통 물에 씻어요, 선생님? 소금 물에 씻어요? 아니 그냥 보통 보통 물에 예, 아, 씻어서 네. 꼭 짜가지고는 이거를 저 볼 좀 큰 거 한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주 큰 거요, 선생님? 아주 큰 거? 예. 네. 그러면 이제 꼭 짠 저 무말랭이 아닙니까, 그죠? 요거 네. 넣고 예. 요거 지금 수분이 없습니다, 요거. 그렇죠. 네. 수분이 없죠. 불려놓은 이게, 거예요, 그냥. 이게 불리진 않았죠. 바로 씻어서 바로 건져놓은 거죠. 아, 완전히 불리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불어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요거다. 여기에 역시나 다시마물을 딱 뿌리면 아. 지가 불을, 저, 불거든요. 다시마물을 네. 여기서 사용하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딱 놔놨다. 양님 다른 거 준비할 동안에 이렇게. 아, 요걸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마물로. 다시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더 맛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아. 훨씬 맛있죠. 예. 아. 이거 하여튼 다시마물
안 상하는 데가 없으시는구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뿔리 넣고. 뿔려 넣고. 이거 이제 여기에 이제 오이하고 쪽파가 들어갈 거거든요. 네. 이 쪽파는 이제. 잡수죠. 이거 조금, 이제 가운데만 조금, 예. 네. 하고요. 이건 이제 5cm 정도 썰어서 그냥 이렇게. 가시오이가 이럴 때는 단단해요. 조선오이보다. 자, 쪽파하고 오이. 오이는 이거 소금에 한번 절면. 그렇지. 이거 아, 쪽파도 예. 왜냐하면은 네. 이게 저기 가지고 넣으면은 오래 좀 놔도 물 묻지 안 세고 묻지 안 세고 또 덜 상하고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소금 파도 이렇게 예, 소금을 조금 이렇게 절여 놓는구나 예, 잠깐 절입니다 양념 활동까지 잠깐 절이면 훨씬 예. 네. 자 이렇게요 물이 안 세겠습니다 어머 나도 안 그러니까 양념장부터 만들까요 그럴까요 예. 근데 이 바로 무치게 이제 볼에다가 그냥 조금 큰 볼에다가 큰 볼에다 예. 자, 알겠습니다. 바로 자 아예 그냥 저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말랭이 예. 요게 이거 배 배 갈은 거네 배 갈은 거 그다음에 이거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네 예. 그다음에 이거 고춧가루 저 고운 고춧가루 네. 왜냐하면 고운 고춧가루여야 빛깔이 이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늘하고 고추장 조금 고추장 넣고요. 예. 여기 뭐냐 하면은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를 이렇게 어? 고소하면서 요 기름 저 마요네즈 기름기 안 있습니까? 그럼 빛깔도 나고. 마요네즈를 예, 넣어요. 예, 마요네즈를 예. 집에다가요. 그러면은 아, 촉촉한 맛이 있어요. 촉촉하고 예. 고소하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물엿. 물엿 들어가야겠네. 예. 물엿. 그리고 이제 후추. 후추요, 네. 그리고 이거. 계속 저 통깨. 예, 네, 통깨. 이게 참기름. 참기름. 이거 이제 이거는 건고추를 그냥 채썰었어요. 그렇죠. 예, 네. 조금 뭐 모양도 나고 이쁘기도 하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간장. 간장 넣을까요? 예. 국간장이 아니 진간장이요? 예, 국간장도 좀 넣고 진간장도 조금 넣고 국간장도 조금 넣고 예. 진간장도 조금 넣고 예. 조금씩만 넣을까요? 예. 양이 많아요. 이거, 이거 다 이어야 돼. 네.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양념 조금 부를 거로 조금 넣어. 그렇죠. 고추가지 좀 뿔게. 예. 자, 불른 동안에 저희 예. 어묵탕 막 끓고 그렇죠. 있어요, 선생님. 예, 버섯만 넣으면 되겠죠. 자. 예. 나머지 재료들, 어우, 야! 예. 잘 끓고 있어요. 버섯. 버섯. 그리고 저 간장도 넣고. 아, 이거. 예. 간을. 예. 간장으로만 하세요? 네. 간장하고 후추만 딱 들어가면 돼요. 아. 대파.